이제 여기다 유세다가 아주 내가 다 우세 시켜 버렸어 이미. 이거 우리 배요, 이거. 우리 배 얼마나 좋은가 보세요. 든든해갖고 아무리 짐을 많이 쓸어도 아주 끄떡없어라요. 아니요, 안 끌려졌어요. 섬마을 안악의 진한 자랑이 시작됐다. 꿀따로. 꿀이요? 네, 석화, 석화. 아. 꿀은, 꿀은 우리 시골 마 사투리. 아, 꿀처럼 달콤하니 그런 게 그냥 꿀이라고 그래, 그라더라. 겨울 끝 추위가 남아 매서운 바닷길. 징하게 고생스런 이 길이 돌아올 땐 푸진 호강길이 된다. 1년 내내 짠 바람, 매운 바람 맞으며 실하게 기운 굴을 따라가는 노부부. 한창 제철인 굴이 줄줄이 딸려오는데 이만한 행복이 없다. 아닌 게 아니라 우리 영감 참말로 굴 잘 따네. 힘도 안 들게 잘 따요. 아직도 굴 하려면 한 20년은 되겠네. 20년은 더 해야 되겠네. 그건 다 버려갖고 뭘 연대하지. 오면 얼쩍 오면 사랑이다. 우리 영감 이랑께 우리 영감 내가 데리고 산다께. 이거 10만원 벌었네. 10만원 벌었어. 여기서 요 돈 몇천만 원을 건진 게라. 그래서 금바다 돈 받아요 이 바다가. 삼숙할매 말이 끝나기 무섭게 금덩이, 돈덩이를 건져 올리는 영감님. 쌀보다 귀한 것이 이맘때 나는 굴이란다. 와서 굴 따라가지고 이놈 이렇게 해가지고 낫으로 초장도 없이. 오면 선조사시오. 초장도 없이 열어가지고. 오메 왔다 참말로 보던 걸 잘 잡수요. 왔다 우리 영감이에요. 꿀 먹고. 영감님이 손꼽는 최고의 바다 보약이다. 와, 엄마 우리 아줌마 입이 커갖고 입이 좀 째져버렸네. 더 째져버렸네. 입이 커진지다가 꿀 이놈. 아, 입이 들어갈까? 아! 인주시오 우한명오메. 인주시오 우한명오메 이라고 이런 보약을 내가 안 먹는다. 안 줘서 못 먹게. 우한명오메 잡숴봅시다. 와, 정말 맛있기를 맛있네. 막가서 먹을게. 미어, 미어. 양식 안 하고 한 작년에 이걸 씌어가지고 아주 우리 한 배씩 씌었는데. 너는 맛있네. 너른 품덕에 더불어 맛보는 행복. 참말로 맛있어요. 자연산 미역. 미역 꼭지. 지, 지. 자연산 미역으로 이놈의 꿀을 넣어갖고 구글 끼리면은 아주 먹고 내게 걸리다 놓고 절절절절. 저절로 넘어가라. 왔다 잘한다. 우리 엄마. 우리 엄마 춤도 잘 추고 최고. 야예. 구수한 사투리와 흥이 넘실대는 완도 앞바다. 그 바다엔 짭조름하고 달큰한 노년을 보내는 꿀 부부가 산다. 전라남도 완도에서도 배를 타고 15분을 더 들어가야 하는 고급면. 평생 일부자로 살아 나이보다 허리가 일찍 굽은 삼숙할매. 집에 오자마자 바닷물이 채 빠지지도 않은 굴을 가마솥에 삶는다. 아주 어디 산골짜기라고 했다 야. 이런 서 쓰고 이렇게. 평생 바다와 땅만 쳐다보고 살아온 천생 일꾼. 이게 통 떨고 이제 찌끄러기. 통때 뭘로요? 그게 불이 잘 붙어요? 사람 못해요. 우리 기자님 꿀 삶아서 대접하려고 지금 삶고 있어. 꿀이 얼마나 삶아서 먹으면 맛있는지 아요. 참말로 안 삶아보고 먹은 사람 몰라라. 마음이 꿀처럼 단 할매다. 여기다 내려놨다가 이렇게 말리면은 안 사먹고 굴도 하고 꼭 먹고 안 먹고 이거 이래가지고 우리도 먹고 자석들도 주고 미역을 이제
본격적으로 하는 게 아니라 굴포자애가 밑줄이가 꿀줄이가 은근 너무 이렇게 작년에는 막 요리 막 굴쳐가지고 많이 늘었어요. 굴 따는 어부손에 자연산 미역까지 들리니 요게 섬마을에 사는 재미다. 짠내음이 향긋하게 바뀐 걸 보니 가마솥에 굴이 다 삶아진 모양이다. 손잡이가 왜 이렇게? 아, 손잡이 돈 안 드리려고 만들었잖아요. 뚜껑 손잡이를. 재치 만점인 솥뚜껑 손잡이. 굴이 어찌나 실하고 통통한지 달걀말이만 하다. 계란만, 계란, 계란, 계란. 이놈 먹고. 이놈 먹고 아들은 가나? 털이 뜨거워. 오늘 밀맛나가 나지라. 진짜로 맛있어. 진짜로 맛있기는 맛있네. 어따 우리 영감을 깨나 생각하지. 누가 생각하겠어? 말 그대로 꿀맛. 이 맛에 추위도 고생도 잊은 채 열 자식 낳은 어미 마냥 겨울 내내 바다를 찾았다. 한번 남자를 술 먹고 숙제도 좋고 요거 나 벌써 먹었는 거 봐요. 1kg는 다 먹었어. 1kg는. 아 여자들은 이거 먹으면 진짜로 피부가 얼굴이 미끈미끈해갖고 화장도 안 해도 되고 세수품도 할 필요가 없어. 아주 얼굴이 그냥 미끈미끈해. 그 귀한 굴까기 작업 시작이다. 부지런한 손에 복이 든다고 올해 굴농사는 풍작이다. 아, 올해 최고로 풍작이지. 올해 전국적으로 풍작이요. 이해가네. 올해 풍작이라서 좋으시겠네요. 아, 좋고 말고라 이왕이 함실로 이왕이 고생하고 함실로 잘 되면은 뭐 이거 다 그러나띠요. 이왕이 잘 돼야 함 보람도 있고 돈도 지고 재미지고. 19 처녀 시절부터 해온 바다일이 이제야 재미를 본다.